It's Groovy Room, man. Of the Those on the Track. 유튜브 퐁TV의 하천모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클래시럴 컨텐츠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아프리카 TV와 함께하는 하천공의 클래시럴 클랜전컵. 클랜전컵이 아니라 클랜전컵이죠. 대회 상금은 무려 총 상금 180만원. 자, 1등 클랜에게는 100만원이 지원되고요. 2등 클랜에게는 50만원. 그리고 3등 클랜원에게는 30만원. 자, 이렇게 상금의 규모가 어마무시합니다. 일단 자세하게 제가 룰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은 대회 위에 대회 일정이 보이시죠? 2월 3일부터 참가 접수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2월 3일부터 2월 8일까지. 그리고 이제 16강 ABCD죠. 8강, 4강, 3, 4회전 결승전까지 이렇게 3월 10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밑에 보시면 참가 조건은 지역 랭킹 상위 100위권 내 클랜, 그리고 16팀 이상 신청 시에는 커스텀 토너먼트로 예선전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예선전을 통해서 이제 상위권 100위권 내 지원한 클랜 중에서 상위 16개의 팀을 정하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본선 진출 16강 토너먼트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대표와 부대표를 정하고, 물론 이 대표와 부대표는 클랜을 대변하는 인물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비 선수를 포함한 7명의 선수 게임 내 아이디와 코드 제출, 로스터 제출이죠. 그리고 제출된 로스터의 선수만이 출전 가능합니다. 자, 모든 매치는 5대5로 구성이 되고요. 자, 16강부터 3, 4위전까지는 개인 세트는 3판 2선승, 그렇게 5대5로 진행이 됩니다. 결승전은 이제 개인 세트가 5판 3선승, 5대5로 진행이 되고 개인 세트는 5판 3선승. 대액은 자유고 벤 카드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승부라는 개념은 없고, 이제 무승부가 나올 시에는 남아있는 타워 피를 기준으로 승리를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한 대회의 내용을 보고 싶으시면 아프리카 TV에 하창봉을 치시고 하창봉 방송국의 공지글이 아마 올라와 있을 거예요. 그 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참가 신청도 아프리카 TV에 하창봉을 치시고 하창봉 방송국에서 참가 신청 안내를 따라서 참가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총 상금이 무려 180만원이 걸려있고, 그리고 우승 클랜에게는 조금 특별한 트로피가 주어지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만에 클래시럴 컨텐츠 영상이기 때문에 또 대회 룰만 소개하면 재미가 없겠죠.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본계정 트로피 조금이나마 한번 푸시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소하게 트로피 본계정 트로피 푸시를 해볼텐데, 뭐 예전만큼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시즌 보상을 위해서, 지금 시즌 말이죠, 시즌 보상을 위해서 마스터? 뭐 요정도까지는 즐게임으로 갈 수 있겠네요. 자, 시즌 이제 조금 있으면 시즌이 끝나죠. 덱은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로 소개해드린 퐁틀랜 덱을 한번 써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있구요. 와, 근데 이거 지금 이 구간에 맘내비네? 트로피가? 지금 이 트로피에 맘내비네? 배틀레모? 아, 베이비 드래곤? 아, 이런 쉣 퍼킹 큰일 났다, 이거. 맞죠? 깔끔하죠? 근데 이거 아직 상대방 통나무 있거든, 이제? 통나무 있어서 배틀렘 같이 안 가, 같이 가면 안 돼. 조심해야 돼, 이거. 그렇지, 이거지. 통나무 안 빠졌지? 아직. 통나무 안 빠졌지? 그니까 요때 한번 봐주는 거라고. 가는 거라고. 박으로 가는 거라고. 아, 조졌다. 근데 이 판 조진 것 같다. 이래, 이씨. 확실히 조져버렸네. 이거 상대방 이제 그거 나온다고. 그렇지. 아, 근데 이거 뚫기가 쉽지 않겠는데? 이거 상대방 지금 일렉트로 법사 있잖아, 그지? 일렉트로 법사 이거.
페카요. 와, 골 때리네. 골 때리네. 이걸 어떻게 조져야 될까? 한 대 쳐맞았고. 아프다. 아, 골 때리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나왔다, 뒤에 왔다. 아, 이거 조졌다, 이거. 나 이거 조졌다. 아, 안 돼, 이거. 아, 씨. 안 된다, 안 된다. 아, 아, 상대가 방어하라고 왜 저 저돌적이야? 오리너시! 독! 아! 입구에 나이스! 통과 발다. 이거 크다, 이거. 아, 근데 이거 패가 나오잖아. 아, 다트 고블린 개꾸루! 다트 고블린 개꾸루? 다트 고블린 프리딜 개꾸루? 요거지, 다트 고블린이 이래서 까다롭단 말이야. 통나무가 빠지면 까다로워, 이게. 상당히 까다로워. 야, 근데, 야, 벌써부터 이거가 만렙이야. 아이, 카를루형님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형님! 아유, 카를루형님 별풍선 간만에 또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원래 이렇게 찌르면 안 되거든, 원래 베틀렘이 이렇게 찌르면 안 되거든. 그냥 찌르는 거야. 아, 우리 카롤레는 마수거리 100개 너무 감사합니다. 아, 간만에 또, 오이, 조졌다. 한 번 더? 새끼. 자, 그 자이언트 삼총 자총사죠. 자총사. 자총사 대기죠. 에헤이. 어, 쏘리. 어, 쏘리요? 어, 쏘리요? 깔끔. 상대방 통나무 없는 것 같은데. 야, 상대방 통나무 없는 것 같은데. 야, 독 데미지. 자, 독 데미지 계산해보자. 8, 8, 3, 20, 자, 8, 9, 72. 오케이, 300 남네. 이건 미리 깔아주겠습니다. 왜냐? 순환 빠르기 때문에. 이 덱 순환 빠르거든. 상대방 총사 나올 때쯤에 독 돌아올 수 있어. 천천히. 고블린으로 약간 압박해주고요. 그리고 자이언트 쪽으로 빈드 뽑아주고 이제 총사 무조건 나옵니다. 총사 무조건 나와요. 미리 깔아주고 독 바로 돌아왔죠. 야, 설마 막 힐 총사고 막 그러진 않겠지. 진짜 이 인간적으로. 야, 힐 총사고 막 그러진 않겠지. 맞잖아. 순환 빠르죠. 깔끔하게 막아주고 압박, 압박, 압박 다 죽어요. 감전까지. 화났죠, 상대방? 방금 상대방 화났죠, 이거? 자, 요렇게 해서 일단 마스터 진입. 자, 일단 마스터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인드가 만렙이었으면은
조금 더 약간 우와! 오! 뭐야 이거? 이거지. 마스터 들어가면서 슈마선 개꿀이고요. 마스터 들어가면서 슈마선 개꿀이고요. 자, 요렇게 되면은 한 개만 더 걸려보자. 한 개만 더 걸려보자. 고블린 출동? 상대방 자 기사. 아 이거 기블린 통이면은 내가 조금 많이 불리하거든. 이거 기블린 통이면은 통나무가 없어서 조금 힘들. 제가 이거 어 뭐야 기블린 같은데 이거. 어? 아니 상대방? 어, 기블린 아닌 것 같다. 로켓? 할만하다. 아, 이거 마우스라서 느리다, 이거. 아. 그나마 다행이다. 기블린이 앉아서 그나마 다행이긴 하다. 통나무인가? 통나무가 감전이니까 통나무만 아니면 좀 되게 되는데 통나무 아닌 것 같고. 아 그리고 초반에 로켓을 맞아가지고 괜찮고 나쁘지 않고 지금 바바리안 데미지 들어가죠. 좀 반대쪽에 반대쪽에 데미지 들어가죠. 똑같은 패턴이죠 상대방이. 근데 왜 똑같은 패턴이죠 지금? 통나무 있고 들어갑니다. 이거 아픕니다. 이거 박으면 아파? 아 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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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그렇지 이거지. 감전까지? 통나무? 통나무 빼야지 여기서. 어, 안 빼네. 갑니다. 자 여기서 통나무 빼야돼. 이거 독 깔아주면 되죠 이제? 이제부터 독 플레이하면 되죠 이거? 아 뭐야? 아 저래서 안 썼구나. 자 데미지 들어가고요. 괜찮아 괜찮아 나쁘지 않아. 한 번 더 로켓 독 깔아주고요. 이거 이거 사, 이거 사이클 돌리면 안 되냐 이거. 이 사이클 돌리면 되잖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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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아!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지어주고요. 배틀램이었죠? 자, 오늘의 상자 모으기. 자, 오늘 슈마상까지 모아주면서 상자 모으기. 자, 오늘의 소소한 랭킹전은, 트로피전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대회, 대회에 좀 관심이 많으시거나 참가 희망 있으신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아프리카 TV에 하창봉 치셔가지고, 하창봉 방송국에, 공지글이 아마 올라와 있을 겁니다. 그거를 보시고, 참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 클래시 로얄 영상으로 찾아올 수 있도록 할게요. 유튜버 퐁TV 하창봉이었습니다. 빠빠롱.